소설이에요. 소설이고, 전이라고 하는 이름이 제목에 붙어 있잖아. 그렇죠? 우리 뭐 홍길동전, 무슨 뭐 춘향전, 심청전 하듯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전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전의 형식을 차용했다라는 말 써요. 전 있죠, 전, 전. 형식을 사용했다. 사용했다, 뭐 차용했다 상관없어요. 괜찮아. 그러니까 이 전의 형식이라고 하는 게 그럼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건데? 전. 소설. 아니, 소설은 소설이지. 그 이게 어떤 인물 있죠? 인물의 일대기가 나와. 어렸을 때, 뭐, 자라서는, 뭐, 이 사람은 뭐, 이런 일이 있었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 일대기 얘기할 때, 그래서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전기적이라는 말.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전기적이다는, 어서 많이 들어본 적 있지 않냐? 이거 비현실적이다 얘기할 때 전기적 요소랑 달라. 한자가 다른 거야. 이거 비현실이 아니야. 아니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전기적이라는 일대기 얘기하는 거야, 일대기. 됐죠? 용어에서 조금 혼란스러운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요즘에 뭐 너네가 모의고사를 보거나, 나중에 이제 수능을 보거나 하면은, 그 모의고사에서는 요 이제 전기적이라는 말을 안 써요, 그래서. 어차피 한자가 달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두 단어가 있는 거잖아. 그래가지고 이제는 아예 비현실적이다 아니면 일대기적 이렇게 얘기를 나눠버리거든. 근데 학교 시험은 전기적이라는 말을 쓸 수도 있어. 그러니까 위인 전기할 때그 전기 생각하시면 돼요. 유자소전에 쓰이는 전기적이다라는 말. 괜찮죠? 그거 일단 생각해 두시면 되겠고. 두 번째로는 나가 있어요, 본문에. 서술자가 나가 나와. 그러니까 1인칭 서술자야. 그쵸? 1인칭 서술자가 관찰해, 유자를. 유자라고 한, 유제필이거든요, 유제필. 유제필. 이름은 유제필이고, 내가 이제 본문 보시면 알겠지만, 내가 그를 유자라고 부를 만하다, 막 이렇게 평가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유자를 관찰해. 그럼 이거는 무슨 시점이야? 자, 이렇게 가자. 1인칭이라는 말 대신에 아예 말 바꿀게요. 작품 내부의 서술자가 관찰하지? 그럼 이게 1인칭 관찰자 시점 되는 거라고. 근데 이것만 나오느냐? 아니에요. 같이 나옵니다. 섞여 있어요. 전지적 작가 시점이랑. 괜찮아? 그래서 이두 가지가 다 나오니까 본문에서 확인하셔야 되고, 어느 부분은 1인칭 관찰자고, 어느 부분은 전지적 작가 시점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점이 혼용되어 있다. 혼재되어 있다라는 말 쓴단 말이죠. 괜찮아? 맞는 말인 거야. 시점이 혼재, 혼용, 섞였다고. 같이 쓰인다고, 두 개가. 별 문제 없죠? 그러니까 정리하고 넘어가면 1인칭 관찰자 시점이랑 전지적 작가 시점이랑, 그렇죠? 야,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하는 말도 풀어서 설명할 수 있잖아. 작품 외부에 있지? 서술자가 인물의 내면까지 서술하는 거, 그렇죠? 자신의 내면을 서술하는 게 아니야. 특정 인물의 속마음까지 다 서술자가 알수 있어서 전지적이라는 말 쓰는 거라 그러죠. 괜찮습니까? 요거 정도 일단 생각해 두시고, 그 다음에 용어 때문에 하나만 정리 더 하고 들어갈 거야. 뭐가 있냐면은, 이게 이제 보시면, 이런 일이 있었다. 저런 일도 있었다. 요런 일이 있었다. 에피소드야. 근데 그 에피소드라고 하는 건 영어잖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우리말로 바꿔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에피소드 형식인데, 괜찮지? 이게 이제 국어에서 우리말을 써서 설명을 하면 이거를
화적 구성이라는 말 써. 사파적 구성. 그리고 이제 이 에피소드들이 전부 다 시간 순서대로냐? 아니야. 역순회적 구성으로 나와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서술이 아니야. 괜찮죠? 이 내용까지 정리되시죠? 요 정도 틀 잡아놓고 본문 들어가서, 근데 이 내용이 이제 본문 어디를 보면 확인할 수 있는지, 뭐 안에 세부적으로 이제 뭐 조금 더볼 만한 내용들은 체크해 두시면 될것 같고, 되게 풍자적이고 이런 내용들 해학적이고 나와가지고 소설 자체는 되게 재밌어요. 되게 재밌어요. 갑시다. 한 친구가 있었다. 이한 친구가 누구? 이게 유제필이에요. 진짜 혹시나 해서 내가 얘기할게. 이게 날개 쪽에 그 교재 그 페이지 첫 페이지 날개 쪽에 보시면 실존 인물인 유자 이거 보이냐? 오른쪽 날개 108페이지 그 날개 도움 해가지고 이게 실존 인물이에요. 작가의 친구 중에 실존 인물을 모티프로 한 거야. 안 내는 게 맞아. 이건 출제 안 해야 맞아. 안할 거야. 그리고 그동안도 안 해왔어. 근데 그냥 참고만 해주세요. 실존 인물을 모티프로 하여 만들어낸 인물이야. 그렇죠? 자, 그냥 보면 그저 그렇고 그런 보통 사람에 불과한 친구였다. 보통 사람이라고 지금 얘기하네요. 그렇죠? 뭔가 특별한 재주가 있거나 특별한 능력이 있거나 이건 아니에요. 자, 그러나 여느 사람처럼 이 땅에 그런 사람이 있는지 마는지하게 그럭저럭 살다가 재물에 흐지부지하고 몸을 마친 예사 허릅숭이는 아니었다. 여기서 말하는 허릅숭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허접한 사람. 쉽게 이야기하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 은또 아니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특별하게 뭐 재주가 있거나 특출나게 뛰어난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무시해도 좋을 만한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보면은 서술자가 중심 대상 있죠. 중심 대상이 유자인 거잖아. 유자 유제필에 대해 평가하는 말로 시작하는 거야. 요 정도? 괜찮죠? 그러면서 얘기 나옵니다. 그의 이름은 유제필이었다. 에서부터 묶어둘게요. 그의 이름은 유제필이다. 에서부터 바탕이었다. 까지. 바탕이었다. 까지. 여기 묶어놓고 그냥 먼저 정리하고 갈게. 이게 지금 뭐냐면 유제필의 일생 있죠. 요약적으로 제시한 거야. 내용 보시면 홍성군 광철에서 태어나 보령군 대천에 와서 자라고 배웠다. 그리고 나머지는 서울에서 살았다. 그죠? 여기 출생에 대한 얘기죠. 어려서부터 얘기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이랬다. 쭉 넘어가면 소년 시절에는 뭐 이러했고 청년 시절에는 저러했고 장년에 들어서는 이러이러했다. 얘기하는 거잖아. 괜찮습니까? 됐죠?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우리 아까 처음 얘기했던 일대기적이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야. 괜찮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이제 하나만 더 추가할게요. 무슨 얘기냐면, 일대기적으로 지금 설명했어, 지금. 확인한 거야, 요거까지. 괄호친 부분은 일단 여기까지 본 거야. 근데 그 내용을 조금만 들여다보면은, 이 얘기예요. 총기가 있었다 얘기하지. 똘똘했다고. 똘똘했다고. 그리고 두드러진 바가 있었다, 무리해서. 그치? 무리해서 이렇게 돋보이는 경향이 있었다. 그리고 뭐 가운
비색이라고 하는 말은 너무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넉넉지 못한, 기울어진, 집안이 기울어졌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 그러니까 집은 가난했지만 여러모로 일찍 터득했고요. 그렇죠? 그래서 소년 시절에는 숙성할 수 있었고 성숙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청년 시절은 노련했고 장년에 들어서는 노성하였다. 노성하였다. 노성도 굳이 설명하고 넘어가자면은 아, 뜻풀이 있긴 있다. 경험이 쌓여서 세상 일에 이렇게 능숙한 거 있잖아. 그런 걸 노성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여기 이야기하는 내용들 보면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 장년이 될 때까지 계속 뛰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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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났다잖아. 그러면 그래. 이 부분이 유자라고 하는 인물의 일생을 요약적으로 제시했어. 일대기적으로 제시했어. 그러면서 서술자가 유자에 대해 보이는 태도는 뭐야? 칭찬하는 거잖아. 그렇죠? 유자에 대한 예찬적 태도가 드러나는 거죠. 됐죠? 그러니까 이게 인물에 대한 평가예요. 괜찮죠? 문제 없죠? 훌륭한 사람이었다, 결국 일단. 근데 이거는 작품 끝날 때까지 똑같아요. 유자라고 하는 사람이 되게 좀 약간 웃기게 조금 나오거든? 근데 그게 이제 얘를 이렇게 깎아내리려거나 이게 아니라, 다 안에 담긴 뜻이 있어요. 유자라고 하는 사람의 행동이나 유자라고 하는 사람의 말에는 다 뭔가 뜻이 있어. 그러니까 전부 다 긍정적인 시선으로 봐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이제 학교에서 문제를 출제를 했을 때, 유자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뭔가 나쁜 말을 했다. 뭔가 뭐 되게 뭐 모자란 사람이었다든가, 아니면은 뭐 성격이 모났다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일단. 그죠? 내려갑시다. 자, 그의 생애는 풀밭에서 뚜렷하고 쑥밭에서 우뚝하였다. 됐죠? 뭐별 내용 없죠. 그만큼 도드라져 보였다. 남들 사이에서 솟아서 도드라져 보였다. 됐죠? 뭐, 유자의 존재감. 두드러짐. 요걸 얘기하는 거고. 괜찮습니까? 자습서에도 이건 있어요. 요 정도 설명은. 근데 이거 혹시 몰라서 얘기하고 갈게요. 이거 고사성어 중에도 이거 하나 있어요. 무리 가운데에 이렇게 두드러져 보이는 사람 있잖아. 닭들 사이에 학이 한 마리 있다. 군개이라기라는 말쓸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주머니 속에 바늘이 삐죽 튀어나와 있는 거야. 그러면은 도드라져 보이잖아. 낭중지추라는 말쓸수 있어요. 괜찮습니까?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긍정적인 평가야. 뒤에 넘어갈게요. 그는 애초에 심성이 맑고 깔끔하였다. 매사에 생각이 깊고 침착하였으며 성품이 곱고 굳은 위에 몸소 격금한 바와 힘써 널리 보고 애써 들은 것을 더하여 스스로 갖추어진 줏대와 나름껏 이루어진 주견으로 갈피 있는 태도를 흐트러뜨리지 아니하였다. 뭐 별거 없죠. 다 칭찬이죠. 체크만 해둘게요. 됐죠? 그리고 그 다음, 그러므로 주변머리 없이 기대거나 자발머리 없이 나대어서 남을 괴롭히거나, 됐죠? 못 살게 구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해롭게 하거나, 그 다음에 누를 끼치는 자는 반드시 장마의 물걸레처럼 쳐다보기를 한결같이 하였고, 됐죠? 분수 없이 남을 제끼거나 밟고 일어서서 섣불리 무엇인 척하고 으스대는 자는 삼국지에서 조조망하기를 기다리듯 미워하여 매양 속으로 밑줄을 그어두기에 소홀함이 없었다. 여기도 조금 체크를 해둘 건데,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방금 전에 가로쳤던 요 부분이랑, 그쵸? 요 부분.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했던 요두 가지 부분을 합치면, 그치? 결과적으로 여기 지금 1번은, 그치? 1번은 유자에 대한 칭찬이지, 그냥, 말 그대로. 이건 뭐 어려울 거 없어요. 두 번째, 2번은, 유자가 싫어하는 인간의 모습이지. 괜찮습니까? 유자가
싫어하는 인간의 유형을 열거했다고. 문제 없죠? 어떤 인간을 싫어한다고? 주변 머리 없이 기대는 사람 싫어하고요. 자발머리 없이 나대어서 남을 괴롭히거나 누를 끼치는 자 싫어했다고. 그리고 분수 없이 남을 제끼거나 밟고 일어서서 으스대는 사람도 싫어했다고. 싫어한 사람, 싫어한 사람, 싫어한 사람. 됐지? 괜찮습니까? 그러면 결국 이두 개, 1번이랑 2번을 종합하면 이것도 역시나 유자의 성품을 드러내는 거야. 괜찮습니까? 됐죠? 넘어가기 전에 근데 딱 하나만 더 체크하고 갈 거예요. 요거 있죠? 장마의 물걸레처럼 삼국지에서 조조망하기를 기다리는 듯. 표현법. 뭐뭐하 듯, 뭐뭐처럼. 비유법인 거죠? 됐죠? 비유적 표현으로 유자가 싫어하는, 얼만큼 싫어했는지 강조한 거잖아. 문제 없죠? 요 정도 체크해 두시고. 자, 밑에 내려갈게요. 또, 모름지기. 세상 일에 알면 아는 대로 힘주게 말하고. 그쵸? 그 다음에, 모르면 모르는 대로 수찌게 말하여. 마땅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어딘지 떳떳하지 못하게 주눅부터 들어서 좌우의 눈치에 딱 부러지게 흑백을 하지 못하는 자. 이것도 싫어하는 사람이네요. 그치? 밑에 나왔던 거 이거 있죠? 어디 갔어? 여기, 뭐, 요 정도부터 하자. 떳떳지 못하게. 주눅부터 들어서 흑백을 하지 못하는 자. 싫어하는 사람의 유형에다 추가하시면 되겠네요. 괜찮아? 그러면 마치 말만한 딸을 서울 가게 하는데 힘입어 그날로 이잣돈을 놓는 매몰스런 구두쇠 보듯이. 그쵸? 이것도 비유죠. 가르침을 멀리 뱉기에 이력이 난터였다. 괜찮죠? 침을 뱉으면서 막 욕했다고. 그럼 쉽게 정리하면 이거네요. 훌륭한 인품을 가지고 있었고, 뭔가 내가 싫어하는 유형의 사람이잖아. 근데 여기서 열거된 유형의 사람들은 그냥 다 못난 사람들이란 말이야, 지금. 실제로 뭐 잘못된 행동을 하거나, 잘못된 마음을 먹었거나, 이런 사람들은 곁에 두지 않았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죠. 넘어가도 되겠죠? 자, 다음 내려가겠습니다. 자, 그의 됨됨이는 물론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다. 체취는 그윽하고 체온은 따뜻하여 체질이 묵중한 사내였다. 또한 남의 아픔이 자신의 아픔임을 깨달아 아픔을 나누고 눈물을 나누되 자기가 아는 바 사람 사는 도리에 이르기를 진정으로 바라던 위인이었으니. 다 칭찬이야. 됐지? 그냥 이런 거 하나하나 설명 안 할게요. 그렇죠? 문제 없죠? 넘어가도 되죠? 자, 그때 짐짓. 저 옛말을 빌려서 말한다면 그야말로 때 아닌 특립독행. 특립독행 뜻풀이 있죠? 세속에 따르지 않고 본인이 믿는 바를 따름. 됐죠? 그러니까 줏대 없이 남들이 하는 대로 막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내 줏대에 맞게, 내 기준에 맞게 자립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다. 칭찬. 그렇죠? 진지지 뭔지. 짐짓 일부러 굳이 뭐 이런 거 굳이 일부러 됐죠? 뒤에 이른바 세상 사람들이 걱정거리를 그들보다 앞서서 걱정하고 세상 사람들이 즐거움을 본 연후에야 즐거움을 누린다라고 말한 선비적인 덕량의 본보기였다. 이렇게까지 지금 이야기하고 있네요. 됐죠? 그러니까 유제필이라고 하는 사람이 선비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 훌륭한 인품을 지닌 사람이었다. 지금 우리 봤던 내용들 전부 다 유자의 인품을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됐죠? 자, 뒤에 내려갈게요. 이간감, 나 유가여. 그가 내게 전화를 할 때마다 매번 거르지 않던 첫마디였다. 그렇지만 유가는
이미 다른 사람을 이르는 말이었다. 그는 유자였다. 야, 여기서 말하는 유가라고 하는 거는 유씨성을 지닌 사람을 내가 이렇게 하잖아. 뭐 김가요. 그렇지? 하는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서술자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유가는 이미 다른 사람을 이르는 말이었다. 이게 결국 무슨 얘기야? 그의 성이 유씨가 아니었다가 아니라 그는 유가라고 함부로 부를 수 없는 사람이었다. 그는 유자였다라고 얘기하잖아. 이게 유자라고 하는 말 자체가 뭐냐? 지금 유제필이라고 한 사람 있죠. 유제필을 공자나 맹자와 같은 현인이라고 얘기하죠. 현인, 성인, 성인이 조금 더 익숙하겠다. 두 개를 합쳐서 성현이라고 부르는 거야. 성현에 빗대어서 나타낸 거라고. 괜찮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 유자라고 하는 이름은 그에 대한 나의 공경과 존경의 의미가 담긴 이름인 거라고. 별명이라고 할까? 뭐 실제 이름은 아니니까. 어떤 의미인지 연결되시죠? 그러니까 제목에 나오는 유자 소전이 할때그 유자부터가 벌써 제목부터, 이름부터 그에 대한 나의 공경의 마음 담겨 있는 거라고. 예찬적인 태도가 이미 들어가 있는 거라고. 됐죠? 까내리는 거 절대 아니라 했습니다. 됐죠? 자, 중략 부분 뭐 그냥 간단히 체크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뭐 유자는 특유의 붙임성과 눈썰미로 학교 명물로 이름을 날린다. 중학교 졸업 후에는 뭐 비서관을 지내다가 군에 입대하는데 입영열차 안에서 당사 주책을 읽은 덕분에 도사라는 애칭을 얻고 편하게 지낸다. 그리고 제대 후에 유자는 택시 운전을 하다가 재벌 그룹 총수 운전사가 된다. 뭐 이런 거.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에피소드 나와요. 유자와 관련한 일화 첫 번째입니다. 일화 열거된다 그랬어요. 첫 번째인데 그냥 어떤 이야기인지 먼저 얘기 좀 하고 갈게요. 다른 거 아니라 유자 여동생이 하나 있어. 나 있죠, 나. 내가 여동생의 배필로 남편이라고 합시다. 남편의 적합한지 살펴보러 찾아온 했죠? 요게 첫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여기서 한번 끊어줄게요. 여기서 한번 끊어주고, 그러니까 중략 부분 줄거리를 기준으로 한번 끊어주고 가면, 지금 이게 지금 에피소드라고 했잖아, 이제. 그러면은 조금 차이가 생기는 게 뭐냐면, 봐봐. 이 이후부터는 당연히 이 일화 속에서 유자라고 하는 인물의 성격이나 성품이 또 드러난단 말이야. 근데 이때는 성품을 간접적으로 제시하게 돼. 괜찮습니까? 근데 이전에 있잖아, 이전에. 이미 우리는 많이 확인하고 왔지. 유자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성품을 지닌 사람인지. 근데 이때는 상대적으로 직접적으로 제시했었다고. 그 훌륭한 사람이었다, 이런 사람이었다, 총명했다, 어쨌다, 저쨌다 하잖아. 괜찮습니까? 야, 직접 제시라고 하는 말, 말하기 방식이라고도 얘기하죠? 그리고 간접 제시라고 하는 말, 보여주기 방식이라고도 얘기하죠? 뭐, 이걸 요 정도. 어쨌든,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뭐 똑같다. 자, 뒤에 내려와서 봅시다. 1970년. 내가 지금의 세종문화회관 자리에 있던 예총문화회관의 문인협회 사무실의 협회 기간지를 편집하고 있을 여름이었다. 라고 얘기하는데, 뭐,
이것도 뭐 별거 없습니다. 그냥 뭐 과거 이야기예요. 아까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역설적 구성이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지금이 아니라 과거 이야기야. 과거 이야기. 괜찮죠? 그러니까 이게 역순행적 구성이라는 말이 가능해지는 거죠. 문제 없지? 자, 어느 날 난데없이 유자가 불쑥 찾아왔다. 10년도 넘어된 해후였다. 해후라고 하는 말은 재회야, 재회. 다시 만난 거. 괜찮죠? 자, 이산의 시처럼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했더니 그는 재벌 그룹 총수의 승용차 운전수가 되고 나는 뭐 누구 하나 알아주는 이가 없는 무명 작가가 되어 다시 만나게 된 것이었다. 넘어갈게요. 별거 없으니까. 자, 그가 잡지를 보다가 우연히 나를 알아보고 그 잡지사의 전화로 내 소재를 찾는 번거로운 절차를 무릅쓰고 찾아온 때에는 나름의 속셈. 이 나름의 속셈. 이게 방금 우리 얘기했던 그겁니다. 여동생의 남편감이 될지 안 될지 확인하려고. 괜찮습니까? 됐죠? 그때 갈게요. 지금은 대학 교수의 부인이 된 누이 동생을 내게 중매해봤으면 하고 찾아본 것이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벌써 나오죠. 지금은 대학 교수의 부인이 됐대잖아. 그치? 지금은 대학 교수의 부인이 됐다고 했으니까 이미 이 사건 있잖아. 유자가 나를 찾아와서 살펴봤던 거는 과거 이야기라고. 괜찮습니까? 자, 그래서 결혼을 하면 처자를 굶길 놈인지 먹일 놈인지 우선 그것부터 슬쩍 엿보려고 온 것이었다. 괜찮죠? 이게 속셈입니다. 요거 요거 요거. 괜찮습니까? 자기 여동생 시집 보내도 될 놈인가? 안될 놈인가 확인하려고 왔다고. 됐습니까? 자, 뒤에 내려갈게요. 그는 해가 바뀌어서 그 누이 동생을 여의고 난 뒤에, 야, 여기서 여의다라고 하는 말 때문에 너희가 착각하는 경우 많아요. 이거 여의다가 누이 동생이 죽은 게 아니야. 다른 남자. 시집 보내고 난 뒤. 괜찮습니까? 비로소 그 말을 내게 하였다. 자, 이거 사건 순서 잘 보셔야 됩니다. 사건 순서별 잘 보셔야 돼요. 자, 찾아왔어. 그렇지? 찾아왔어. 그리고 나를 봤어. 근데 나는 탈락. 그렇지? 나는 탈락. 그리고 그 후에 대학 교수한테 시집을 보냈지? 그리고 나서 나한테 내가 말이야 예전에 찾아온 적 있지? 이렇게 된 거라고. 괜찮습니까? 사건 순서별 잘 보셔야 돼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그 뒤에 한 번은 다본책이 있으면 달라고 하여 번역판 사기를 한질 주었더니 한 질이라고 하는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책 단위예요. 책한 묶음. 한 묶음을 주었더니 그 후부터 올 때마다 책탐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 책탐이라고 하는 거는 책 욕심이 있어요. 책탐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잡지사 편집실에는 사시장철 기증본으로 들어오는 책만 해도 이로 주체를 못하도록 더미로 답사이기 마련이었다. 책이 되게 많았어, 내 주변에는. 그는 오는 족족 자기 욕심껏 그책 더미를 헐어갔다. 괜찮습니까? 근데 지금 잠깐만? 뭐 하나 건너뛰지 않았니? 아, 여기 건너뛰었구나. 아, 하나 건너뛴 게 있다. 미안해요. 요거. 거기 필요 없는 분야를 넘어갔어요. 아니, 뭐 대단한 건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왜 탈락했는데? 내가 왜 탈락했는데? 결국 탈락한 거잖아. 얘는 내 여동생 주면 안 되겠다. 된 거잖아. 이것 때문이지. 내가 말술을 마시고도 양이 안 차는데. 내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셔요. 이거. 누이 동생 와 혼인시키지 않은 이유. 유자가 나를. 이렇게 얘기할 순 있지. 괜찮습니까? 됐나?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장면 되는 거야. 괜찮습니까? 자, 책 욕심. 책 욕심.
체크 다시 한번 하고 시작할게, 여기. 아까, 건너뛰었네. 책탐에다가 체크 하나 해두시고요, 책탐. 요거, 요거. 책탐. 됐죠? 책탐. 그러니까 우리 잡지사 편집실에는 책이 많았는데, 그쵸? 그는 오는 족족 책을 허러 갔다. 17년 동안 밥상머리에서도 책을 놓지 않았던 그의 열정적인 독서 생활. 됐죠? 우리 에피소드가 전부 다뭐 때문에 나열된 거라고? 유저의 성품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죠? 요 에피소드에서 주목할 수 있는 유저의 성품입니다. 독서. 열정적인 독서 생활. 동서가 아니라 독서. 괜찮죠? 그리고 또책 때문에 오는 것만도 아니었다. 답답한 일이 있으면 터놓고 하소연할 만한 상대로 나를 택했던 경우도 비일비재 자주 있었다. 괜찮죠? 그러면 이겁니다. 유자가 첫 번째 지금 에피소드 여기까지야. 여기서 잘라주시면 돼요. 여기서 잘라주시면 되는데,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 이제 이야기 나온 게, 자, 한 번은 자기 누이 동생 시집 보낼 만한 놈인가를 살펴보러 왔고, 그 이후로 나를 자주 찾아왔는데, 올 때마다 책을 되게 많이 가져가서 열정적인 독서 생활을 했고, 한편으로는 하소연할 일이 있을 때, 그쵸? 답답한 일이 있으면 하소연할 만한 상대로서 나를 찾아오기도 했고, 요 에피소드가 첫 번째였던 겁니다. 괜찮죠? 자, 두 번째 에피소드 넘어갈 거예요. 괜찮습니까? 다음 겁니다. 잘라주세요, 본문은. 괜찮죠? 자, 두 번째 에피소드 갈 거예요. 아까 그 부분을 끊어주시고요. 자, 하루는 내소부터입니다. 두 번째예요, 두 번째. 1화 2. 하루는 어디 어디로 해서 어디로 좀 와보라고 하길래, 그쵸? 물어 찾아갔더니, 귀꽃맞게도 붕어니, 매기니하고 민물고기로만 술상을 보는 후미진 대포집이었다. 괜찮죠? 이거 사실 에피소드 3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여동생 1, 그 다음에 책 2, 그 다음에 대포집 3. 근데 뭐, 굳이 안 나눠도 상관은 없고. 어쨌든. 자, 이게 세 번째, 대포집 에피소드. 자, 나는 한내를 떠난 이래 처음 대하는 민물고기 요리여서 새삼스럽게도 해감내가 역하고 싫었으나 그는 흑학내도 아니고 시궁내도 아닌 그 해감내가 문득 그리워져서 부득이 그 집으로 불러냈다는 것이었다. 뭐 별거 없습니다. 됐죠? 여기 보면 이해되니? 여기. 한내가 고향이에요. 한내 여기가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고향을 떠난 이래 처음 대하는 민물고기여서 해감내가 별로 좋지는 않았어. 그렇죠? 나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유자는 그 냄새가 그리워서 뭐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그렇죠? 다음 장면 갈게요. 자, 허울죽을 하늘타리지 수채꾼역 내가 나서 어디 먹겠냐? 이까진 냄새가 멋이 그리워서 이걸 다돈 주고 사 먹어. 나 원참 취미도 별 움두까지 없는 취미가 다 있구먼. 라고 내가 사뭇 마뜩잖아 했더니 마뜩잖아 했다. 요거는 못마땅해 했다. 요 정도? 요 정도 맥락? 해석하면? 됐죠? 넘어가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보기에만 좋지, 뭐 냄새가 나서 먹겠냐,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자, 그래도 좀 구적군적한 데서 사는 물고기가 학구라이보다 맛있어. 라고 얘기를 하죠. 학구라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제 여기서부터 등장한 에피소드가 사실상 제일 주목하기 좋은 에피소드예요. 이 작품에서 제일 출제하기 좋아하는 영역이고, 사실 앞부분에 이렇게 뭐 칭찬했다, 여동생 얘기, 독서 얘기 여기까지는 조금 비중은 떨어져요. 사실 이 뒷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면서 그날 사 말고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 것이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투덜투덜 했잖아.
그치? 내가 민물고기 맛없어서 이거 뭔 맛에 먹냐라고 투덜투덜 하는데, 거기에 유자가 이렇게 숙이지 않고 자기 할 말을 계속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나는 속으로 무슨 얘기? 그가 자기 주장이 완강할 때에는 분명히 경험론적인 설득 논리로서 무장이 되어 있는 경우였다. 아, 뭔가 있구나. 얘가 지금 뭔가 있구나. 라는 감을 잡은 거야, 지금. 그래서 무슨 얘기가 있는 모양이구만. 이제 물어보는 거야. 괜찮습니까? 자, 라고 얘기했더니 뒤에 있다면 있고 없다면 없는지 들어볼라남 하면서 그의 이야기를 들어놓았다. 자, 요거 중요하죠. 그의 이야기. 야, 이 작품 자체가 지금 소설이잖아. 근데 그 이야기 안에서 유자가 이야기한 또 다른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거라고. 이야기 속에 이야기가 있죠. 괜찮습니까? 이거 그래서 액자식 구성이라는 말도 써요. 괜찮죠? 일화 안에 삽입된 이야기 형식인 거야. 됐나요? 체크 정도 해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도 뭐 계속 얘기 나올 거라서, 미리 정리하고 갑시다. 유자 사투리 쓰죠? 사투리 쓰죠, 사투리. 앙원. 요것도 효과가 조금 있어서 체크 하나 해두시면 될것 같아요. 토속적인 정감이 드러난다. 토속적 알지? 고향 느낌 나는 거, 시골 느낌 나는 거. 그 다음에 사실성 부여하는 거. 됐죠? 현실감이라고도 얘기하죠? 그렇죠? 뭐 비슷한 맥락이니까. 요건 뭐 어려운 맥락 아니고, 마지막으로 이제 친근감 있죠? 주인공에게 친근감을 느끼게 하는 거. 요런 효과들이 좀 있어요. 방언의 효과도 언급하는 경우 꽤 많아요. 됐나요? 자, 가보겠습니다. 다음. 총수의 자택에 연못이 생긴 것은 그 며칠 전의 일이었다. 뜰 안에 벽이고 바닥이고 시멘트를 들이부어 만들었으니 연못이라기보다는 수족관이라고 하는 편이 알맞은 시설이었다. 뭐 연못 얘기가 나오네요. 자, 시멘트가 굳어지자 물을 채우고 울긋불긋한 비단잉어들을 풀어놓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비단잉어가 되게 중요한 소재로 등장합니다. 이게 이제 귀티나는 맵시 화려하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감탄을 했는데 그 유자는 처음부터 흙이 눈을 떴다. 맞마땅했다 이거야. 흙이 눈을 떴다. 마음에 들지 않았다. 괜찮죠? 이게 왜 그러냐면 비행기를 타고 온 수입국이라서가 아니었다. 회사 직원 몇 사람치의 월급을 합쳐도 못 미치는 상식밖의 몸값 때문이었다. 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비단잉어 표시해놨던 거가 이 소재의 상징성 얘기할 때 되게 많이 언급돼요. 소재의 상징성이 총수의 사치스러움. 총수의 사치스러움을 드러내기도 하고 또는 총수의 허영심을 보여준다라고 설명하기도 해요. 어휘 문제 없죠? 그리고 이것 때문에 유자와 총수의 갈등의 계기가 돼요. 됐나요? 요 정도 잡아놓고 뒤에 내려갈게요. 아니, 도대체 얼마짜리 고기길래 그려? 라고 얘기를 한 거야. 했더니, 자, 마리당 80만 원씩 주고 가져왔다. 라고 얘기하는데, 내 월급으로 계산해보니 자그마치 3년 4개월 동안이나 봉투째로 사야 겨우 한 마리 만져볼까 말까. 엄청 비싸요. 이때 당시로 엄청 비쌌던 거지. 그러니까 엄청 비싼 물고기를 자랑하려고 연못에 풀어놓고 있는 그 모습 자체가 마음에 안 들었던 거야. 유자는. 총수가 그 심보가 보이니까. 그렇죠. 자, 뭔 놈의 잉어가 사람보다 비싸다냐라고 얘기했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통 것은 아니구만 그려. 라면서
요거 체크해 놓을게요. 베턴 앤 메네토랑가 뭔가를 틀어놓으면 그 가락대로 따라서 춤을 추고 차에 코 풀고 싶어. 뭐 이거 틀어놓으면 또그 가락대로 틀어서 됐죠? 뭐라고? 오, 맞습니다. 근데 이것까지 가세요. 베턴 앤 메네토 차에 코 풀고 싶어. 이거는 발음의 유사성 활용한 거. 발음의 유사성을 활용한 언어 유희. 그러니까 여기에 핀트를 맞추는 건 맞는데, 언어 유희에 핀트를 맞추는 건 맞는데, 이것까지. 이게 왜냐면, 설명 한번 할게요. 이게, 동음 이의어를 활용한 것도 있어요. 동음이요. 발음은 똑같은데, 뜻이 다른 거. 그렇지? 그래서 예를 들자면, 춘향전이라는 작품 보다 보면은, 이렇게 사람 갈비 가리키면서 나도 갈비 한대 먹어보자 이래거든요. 음식 갈비. 그러니까 사람 갈비, 음식 갈비 바로 똑같잖아. 요거는 이제 동음이어 활용한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발음의 유사성 활용한 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것도 있냐면은 어순도치 활용한 것도 있어요. 어순도치. 말 순서 바꿔가지고. 문 들어온다 바람 다다라 뭐 이런 거 있거든요. 문 들어온다 바람 다다라. 아니 목. 목 들여라 물문 뭐라는 거야? 목 들여라 물 마르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것도 전부 다이 일단 첫 번째는 재밌으라고. 언어 유인은 일단 재밌어. 근데 이것을 활용한 게 아니라 일단 여기서는 발음 유사성 활용 언어 유희야. 근데 이거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효과는 일단 첫 번째는 해학성이죠. 두 번째는, 방금 전에 우리 얘기하고 넘어왔던 거지만, 유자는 지금 이 비단잉어, 못마땅하잖아. 비판적 인식이 드러나는 거야. 그러니까 풍자성이 되는 거지, 풍자, 풍자. 괜찮습니까? 됐죠? 요거 있는 겁니다. 어쨌든 노래를 틀어주면 이렇게 막 따라서 춤추는 그런 물고기인가 봐. 자, 물고기도 꼬랑지는 들어서 먹고 사는 물고기가 있다는 건그 집에서 처음 봤구먼.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이 비단잉어들이 어제 새벽에 떼죽음을 한 거였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됐습니다. 자, 자고 일어나 보니 죄다 허옇게 뒤집은 채로 떠 있는 것이었다. 총수가 실내화를 꿰는 발로 뛰어나왔지만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어떻게 된 거야?라고 이제. 한동안 넋이 나가는데 서 있던 총수가 하필이면 유자한테 물어보네요. 했더니 이렇게 얘기하네요. 글쎄요. 아마도 밤새 곳불이 들었던 기비네요. 곳불 감기. 됐죠? 이겁니다. 이게 지금 상황이나 장면을 생각해보면 총수가 나와가지고 유자 콕 집어가지고 뭐야? 막 이렇게 된 거잖아, 지금. 그랬을 때 일부러야, 이거 지금. 일부러. 일부러. 엉뚱한 말로 일부러 붙이자. 일부러. 엉뚱한 말로 웃음을 유발하는 겁니다. 됐죠? 근데 이러한 말의 바탕에는 뭐가 있겠어? 총수의 허영심에 대한 반발감이잖아. 그치? 약간 이런 게 있는 거지. 그 비싼 잉어 가져다가 잘난 척 하려고 하더니 어떻게 보면 속으로는 조금 고소하다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것도 있는 거야. 뒤에 일단 나오는 얘기지만 그걸 왜 우리한테 난리를 치냐고. 그렇지? 그걸 왜 우리한테 난리를 치냐고. 거기에 대한 불평도 있는 거야. 불만도 있는 거야. 왜? 그러니까 이까지 물고기는 애지중지하면서 이까지 물고기는 애지중지하면서 자기 일을 실제로 도와주고 있는 사람들을 애지중지하지 않아. 거기에 대한 불평 불만도 이런 식으로 풍자적으로 표현되는 거로. 됐죠? 뒤에 가볼게요. 뭐야, 물고기가 감기 들어 죽는 물고기도 있어? 라면서 화풀이를 하려고 드는 것이었다. 됐죠? 자, 그는 비위가 상해서 그야 팔자가 사나워서 이런 후진국에 시집아 살래니까 여러 가지로다가 고난이 쌓여가지고 몸도 안 좋았을 테고. 그런데다가 부르스고 지루박이고 가락을 트는 대로 디딥다 쳐댔으니 과로해서 몸살기도 좀 있었을 거고요. 본래 받들어서 키우는 새끼들일수록 다 탈이 많은 법인께 뭘 얘기하는 거죠 지금? 괜찮습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이것 때문에 죽어서를 알아서가 아니야. 유자라고 한 사람이 비단이거가 이런 이유 때문에 죽었다라고 논리적인 이유를 대는 게 아니라, 이건 지금 뭐냐면, 비단잉어 죽음의 이유 있죠? 희화화하고 있는 거야, 희화화. 희화화. 우스꽝스럽게. 됐죠? 아까 얘기했던 이거야. 여기도 당연히. 지금 딱이 장면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비단잉어 죽었다고 지금, 어이구, 내 아까운 비단잉어 하면서 자기 운전기사한테 막 난리치는 거잖아. 그치? 사람 귀한 줄 모르고, 비단잉어만 귀하게 여긴다고. 못마땅한 거지. 됐죠? 사람보다 잉어를 귀하게 여기는 총수, 못마땅한. 됐죠? 자, 그 바로 뒤에 나와요. 그는 시멘트의 독성을 충분히 우려내지 않고 고기를 넣은 것이 탈이었으니 하면서도, 그러니까 실제 죽음의 이유를 짐작은 하고 있어요. 괜찮죠? 실제 죽음의 이유를 짐작하고는 있어. 이 내용일치 때문에 굳이 짚는 거예요. 진짜 이유를 모르는데 둘러댄 게 아니라, 알고는 있는데 일부러 그 이유를 말안 해주고 빙빙 돌려가지고, 그쵸? 비꼬는 거지. 그렇게 일부러, 배참으로가 일부러입니다. 일부러 의문을 떨었다. 의문이라고 하는 거는 약간 장난스럽고 음흉한 끼가 있게, 사전적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보통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냥 이렇게 그냥, 그러니까 일부러 비꼬는 태도 생각하시면 돼요. 일부러 비꼬는 태도. 됐죠? 하는 말마다 저말 같잖은 소리. 시끄러, 이 사람아. 라면서 이제 돌아섰답니다. 괜찮죠? 넘어갈게요. 다음 장면. 자, 그는 총수가 그랬다고 속상해할 만큼 속이 옹색한 편이 아니었다. 그렇지만 오늘 아침에 들은 말만은 쉽사리 사귈 수가 없었다. 요런 거는 이제 내면 직접 제시예요. 그렇죠? 유자의 내면 직접 제시. 괜찮죠? 이런 거는 뭐. 자, 총수는 오늘도 연못이 텅빈 것이 아쉬웠는지 식전마다 하던 정원삭 산책도 그만두고 연못가로 맴돌더니, 유기사, 어제 그 고기들은 다 어떻겠나? 라고 또 그를 지명해서 이제 물어보는 거야. 그랬더니 이제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했다. 자, 이거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한 것도 마찬가지 일부러죠. 일부러죠. 자,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한 마리가 황소 너댓 마리 값이나 나간다는지 아까워서 그냥 내버리기도 거시기 하고, 비싼 고기는 맛도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끓여 먹었어요.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문제 없죠? 이것도 그냥, 여기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했다에다가 표시 하나만 하고 갈게요. 이것도. 요런 말 덧붙일 수 있겠죠? 일부러. 태연하게. 괜찮죠? 이런 모습도 총수에 대한 풍자. 됐죠? 아까 우리 비단잉어 얘기했잖아. 총수와 유자의 갈등의 계기가 된다고. 요것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요 사건들 때문에. 됐죠? 자, 멋이 어쩌고 어째? 왜유? 왜유? 이런 잔인무도한 것 같으니라고 막 하면서 막 이제 막. 그죠? 총수는 분기탱천하여, 분기탱천, 화가 머리끝까지 나는 거. 화가 나서 어쩌지를 못하였다. 보아하니 아는 문자는 다 동원하여 호통을 쳤으면 하지만 혈압을 생각하여 참는 눈치였다. 아니, 달리 처리할 방법도 없자는 감류, 라면서 총수의 성과를 곁들이려고 한 말이 아니었다. 이거 체크하셔야 돼요. 본문에서 밝히고 있잖아.
본문에서 밝히고 있잖아. 자, 이 말이 아닌 거야.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정리했던 게 총수에 대한 풍자적이고, 그죠? 못마땅한 마음이 깔려서 지금 일부러 막 딴소리하고, 일부러 막 비꼬아서 얘기하고 막 이랬잖아. 근데 여기 달리 처리할 방법도 없잖아요 했던 거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총수의 화를 돋우기 위해 일부러 한 말이다? 아니야. 아니라고 지금 얘기한 거잖아. 괜찮습니까? 진짜로 그거 말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건 진짜예요.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다가 내용일치로 문제를 딱 던지면 의외로 많이 낚여요. 왜냐면 비꼬는 거 같잖아.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럴 수도 있잖아. 그럼 어떡해요? 뭐 이런 거잖아, 지금. 뭐 어쩌요?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아니라고 서술자가 얘기했으니까 아닌 거야. 그렇죠? 넘어갑시다. 자, 총수는 우악스럽고 무식하기 짝이 없는 아래 것들하고 따따붙다 해봤자, 따따붙다 하다는 말씨름 하는 거, 말씨름 해봤자 괜히 위신이나 흠이 가고 득될 것이 없다고 판단했는지 그 불쌍할 것들을 고이 묻어주지 않고 그거를 술안주로 해서 처먹어 에이 눈물도 없는 독종들 같으니라고 얘기하고 그냥 휙 중얼거리면서 들어가 버리는 것이었다. 됐죠? 여기서도 이제 우리 한 가지 알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총수 있죠, 총수. 총수. 뭐 굳이 콕 찍어보면은 요 부분입니다. 요거. 콕 집어서 얘기하자면. 체면을 중시하는 성품인 거 알겠죠? 위신. 그러니까 이렇게 하죠, 아니야. 체면과 위신을 중시하는 인물인 거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화는 났지만, 그렇죠? 화는 났고 얘네한테 뭐라고 막 하고 싶은데 내 체면, 내 위신을 생각해서 그냥 마는 거잖아. 괜찮습니까? 자, 그리 지져 먹어보니 맛이 어떻디? 라고 이제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잘라주시면 돼요. 이야기가 내부 이야기가 끝난 거예요. 괜찮습니까? 괜찮죠? 아까 그 이야기 속의 이야기라 그랬잖아. 그 얘기 끝난 거. 그렇지? 자, 맛이 어때? 라고 했더니 뭘 맛이 뭐 어때? 살이라고 허벅허벅한 것이 별로 맛도 없더구만. 그렇죠? 다음 갈게요. 자, 내가 독종이면 지는 말종인디. 라고 얘기를 하죠. 이거 총수에 대한 평가가 나오죠? 누구의 평가인 거야? 누가 말하는 건데? 유자가 말하는 거예요? 유재필이라고 했거든. 아니, 한말 없어요. 유재필이랑 유자는 같은 사람이니까. 근데 이게,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좀콕 집어서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요런 데다가 밑줄 쳐놓고, 총수에 대한 서술자의 평가 이래버리면 틀린 거예요. 총수에 대한 나의 평가 이래버리면 틀린 거라고. 그러니까, 객관식 선택지를 만들 때, 객관식 선택지를 만들 때 오류가 되는 부분은 엄청 대단하고 큼직큼직한 영역이 아니야. 사소한 영역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독종이면 지는 말종인데, 총수에 대한 평가라는 건 알아. 그리고 총수에 대한 불만, 그렇죠? 총수에 대한 비판과 풍자 다 알아. 다 알아. 근데 유자가 했다는 거를 조금 콕 집어서 한번더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로. 내가 한게 아니라고. 서술자가 한게 아니라고. 도대체 뒤에 갑시다. 좌우지간 맛대가리 없는 서양 물고기 한 사발에 국산 욕을 두 사발이나 먹고 났더니 아우 지금 이 민물고기 냄새가 생각나가지고 여기까지 오라고 했던 거지. 뭐 이런 겁니다. 됐죠? 자, 총수는 그 뒤로 그를 비롯하여 비단잉어를 나눠 먹었음직한 대문 경비원, 뭐 화부, 승용차 운전수, 종업원들 눈을 흘기면서도 인사 이동까지 단행할 의향까지는 없는 것 같았다. 뭐 이런 겁니다. 괜찮습니까? 마지막 장면 갈게요. 자, 그는 하루빨리 총수의 승용차 운전석을 떠나고 싶었다. 요거 나오네요,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왜 그러겠어? 그래, 이 얘긴 겁니다. 사람보다 잉어를 더 귀하게 여기잖아. 그러니까 그런 총수의 위선적인 거 있죠, 위선. 위선. 허영. 괜찮습니까? 아, 윈선이 아니라 위선. 위선, 허영에 대한
비판적 인식 때문인 거야. 괜찮습니까? 뒤에 나와요. 자, 남들은 운전수들의 정상이나 다름없는 그 자리에 못 앉아서들 난리인데, 그는 총수가 여기에 나오네요. 틀거지만 그럴듯한 보잘것없는 위선자로 비치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그를 모셔온 나날이 치욕스러운 거야. 괜찮습니까? 내가 이딴 인간을 모신다니. 괜찮습니까? 그리고 자기의 그러한 구차스러운 삶이 칙살맞고 가련하다. 됐죠? 말 자체는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 칙살맞고 가련하다는 그냥 안쓰럽고 비참하고 이런 거 있잖아. 그죠? 이래서 그만두고 싶었다라는 말이 생각이 드는 거죠. 괜찮습니까? 됐네요. 그럼 여기 중간에 보시면 건너뛰었던 것 중에 하나인데, 건너뛰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위에 올라가시면 뭐 맞대가리 없는, 그렇죠? 맞대가리 없는, 혹시 찾았니? 그 118쪽에 있어요. 내가 독종이면 지는 말종이니, 맞대가리 없는, 그 다음에 내려와가지고 여기 뭐 턱주가리 뭐 이런 거 있죠. 맞대가리, 턱주가리 뭐 이런 거. 이런 거 있지, 지금 턱주가리, 위에 맞대가리도 있었고. 이런 것들은 이것도 뭐 그냥 사소한 거긴 한데, 일부러 비속어를 쓴 거예요. 비속어. 비속어 사용. 풍자성과 해악성이 강조되는 것. 이런 거 나와요. 근데 의외로 많이 건드려요. 비속어를 사용하여 풍자성과 해악성을 더하는 것. 괜찮습니까? 됐죠? 뭐, 요 정도 내용으로 정리해 두시면 본문 내용은 크게 문제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에피소드가 여러 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시험을 출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주목하는 에피소드는 마지막 그 비단잉어 에피소드야, 사실상. 근데 그 비단잉어 에피소드 역시 총수의 그 허영심, 그렇죠? 사람보다 잉어를 우선시하는 그 못된 마음, 그렇죠? 거기에 대한 유자의 비판적 인식, 풍자적 인식,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한 거지. 괜찮습니다. 이 정도 내용 정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여기까지.